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도 코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코인 상세 분석 이런 건할 필요 없고, 그래도 코인 기본 분석 같은 건 한번 해봐야죠. 이번 코인 개별 코인 80번에서 BTC,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랭킹 1위고요. 지금 885만 4천원 정도 되죠. 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요즘에 FCAS 스코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FCAS 스코어. 이거에 대해서 따로 이제 설명하는 그걸 만들 건데, 오늘은 그냥 이게 뭐다라는 거, 그리고 왜 조금은 중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사기 전에 어떤 게 좋냐고 판단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코인마켓캡에서 여기를 이용하거든요. 주로 대부분. 그 다음에 얼마큼 코드를, 개발자들이 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깃허브 있잖아요. 깃 순위를 또 보는 거고, 얼마큼 자주 업데이트 하는지, 그걸 보는 거고, 하나 더 생겼어요.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좋으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 이더리움 좋으니까 이렇게 사야 되겠다, 그런 기준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게.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S 등급이 있는데, 가장 좋은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A, B, C, F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가장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는 거, 시장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잖아요, 많이. 이더리움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는 걸더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코인마켓캡 같은 데서 비트코인 1등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플립사이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는 좀더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해요. 어떤 거냐면 뭐 실사용이 얼마큼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얼마큼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이 얼만큼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깃에서 얼만큼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활발하게 소스코드를 업데이트 시키는지를 보는 것밖에 없는데, 플립사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기술적 측면을 알지는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개인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급을 제공해요. 그래서 S 등급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오스하고 이더리움이에요. 만약 플립사이드 크립토 이 사이트에서 매기는 이 순위가 만약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오스하고 이더리움을 살 거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은 여기서 3등이에요. 그리고 제로엑스가 4등이에요. 우리가 4등이라고 하면 여기서 4등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캐시하고 1등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테더. 여기서 1, 2, 3등을 매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마켓캡 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마켓 점유율이 얼만큼 높은지, 이걸 가지고 1, 2, 3등을 매기는 거고, 이건 플립사이드는 뭐냐면 실생활에 얼만큼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이런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FCAS 이 지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오스, 이더리움.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오스하고 이더리움 많이 사지 않겠어요? 비트코인보다도. 그리고 4등이 제로엑스예요. 그 다음에 5등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놀랬죠? 6위가 스텔라고. 7위가 모네로예요. 이 점수 있잖아요. 이 점수가 높은 애들이 927, 923 있잖아요. 이렇게 다 호라이즌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호라이즌이 몇 등이냐면 65위예요. 근데 여기서는 몇 등이에요? 8등이에요.
8등이야, 8등. 메이커가 9등이고, 카루가 XRP가 이 정도예요. 그 트론이 이 정도고, 체인링크가 이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걸살 때, 크립토 커런시에서 이 순위도 보시고, 그 다음에 플립사이드 클립도 이 사이트에 오셔서 이 순위로 보셔가지고, 여기서는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샀는지, 얼만큼 규모가 큰지, 이를 보시는 거고, 여기서는 실제 얼만큼 유용하게 사용자들이 쓸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사용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코인이 얼만큼 좋은지를 보려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두 개의 사이트를 보고, 아, 내가 어떤 코인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코인에 그걸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3등이고, 그 다음 XRP, 그 다음에 이더리움 2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비트코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순위는 높아요. 그 다음 XRP 순위가 좀 낮지만, 아, 그래도 좋다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제로엑스, 이더리움 클래식, 스텔라는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XRP보다 스텔라가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플립사이드 크립토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이 순위 매기는 게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설령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조작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의미가 큰 거거든요. 모네로가 이 정도 같고, 호라이젠. 여기서 봤을 때 호라이즌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호라이즌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명 없다는 거죠, 호라이즌. 65등이니까. 근데 호라이즌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밀어주고 있는, 아니, 믿는 건 아니지만,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재정 차입거리 한번 보시죠. 4번. BTC부터 보시죠. 얼만큼 해외 거래소하고 국내 거래소 간에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와,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싸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코인을 사셔야 돼요. 김치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갈수록 더 김치 프리미엄이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중에서도 코빗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비트렉스하고 우리 한국 코인 4대 거래소하고 비교해 보면, 코빗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어요. 보시겠죠? 코빗이 제일 싸잖아요. 코빗 살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빗에서 사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업비트가 가장 비싸고, 지금 사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예, 0. 그 다음 이더리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 줄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 한국이 제일 싸요. 이더리움은 업비트가 제일 싸네요.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사셔야 돼요.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사셔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은 업비트가 제일 싸요.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게 업비트 사셔야 돼요. 업비트에서. 네. 3% 이상 벌어졌으니까, 뭐, 차익거래 하실 분들은 조금은 뭐, 하셔도 될것 같은 생각? 자, XRP 한번 보시죠. XRP도 마찬가지로, 업비트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업비트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요. 얘도 3% 정도 벌어졌네요. 다른 해외 거래소하고는. 업비트가 지금 가두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입금 출금이 막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불가능할 것 같고 넘어가죠. 자, 마진 거래 한번, 롱숏 비율 한번 보시죠. 5번. 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롱숏인데, 자, 이건 비트파이넥스예요. 롱이 90이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4천억 원 정도 롱에 걸었어.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밖에 안 되고, 한 340억 정도. 비트맥스는 롱이 56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이 롱하고 숏이 비등했는데, 지금 롱이 올등이 높아요.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규모 면에서는 3,864억, 3,820억, 둘이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보시는 애들이 3,000억 정도. 그 다음 바이낸스는, 아니네요.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네요. 근데 바이낸스의 규모가 300억, 390억에서 다른 두 개의 거래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그렇게 큰, 롱숏에서 그렇게 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걸 보시면 알아요. 어떤 거냐면, 롱이 지금 68이에요. 숏이 31이고, 사람들의 70%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으로는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세 개 합쳐서 얼마? 8천억 정도. 그 다음 숏에 건 사람들은 31% 정도, 거의 3,700억 정도. 어쨌든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거래금액. 자, 한번 보시죠. 그래프로 1등부터 10등까지 비트코인 보시면 알겠지만,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1.29%, 그리고 7일 동안에 2.4% 성장했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5% 정도 성장했고, 일주일 동안. XRP는 뭐 6%, 오늘 많이 올랐네요. 오늘 많이 올랐고, 일주일 새 6.6% 정도, 이 정도예요. 아시겠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보시면 다 플러스잖아요. USDT만 빼놓고는 다 플러스예요. 모네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XMR이 모네로 맞죠? 20.39%,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사토시 비전, 얘 진짜 장난 아니다. 18. 비트코인 캐시도 11%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바닥을 친 분위기, 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구 내 생각이지만. 그 다음에 반감기 정보 한번 보셔야죠. 이런 것들도 제가 주기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기적으로. 반감기 정보. 비트코인의 반감기 정보. 116일 남았어요. 116일 반감기 정보. 그럼 116일이면 116일이죠. 언제냐면 2020년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5월 2일. 이 정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5월달이에요. 5월달. 그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한번 보실게요.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에요. 비트코인 캐시 이것도 92일 남았어요. 92일이면 다시 할게요. 반감기 매번 쳐야 되는, 다시 92일 정도. 92일이면 얘는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에는 비트코인 캐시, 5월달에는 비트코인 예, 반감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얘도 언제냐면 제가 프로그램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7번 또 들어가서 비트코인 캐시는, 사토시 비전은 언제냐? 반감기가 94일 남았어요. 이것도 4월달이겠죠. 94일이면 맞죠. 4월달. 4월달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반감기고, 5월달에는 비트코인.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지캐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래하지 못하지만 지캐시가 그래도 꽤 괜찮은 거거든요. 얘는 315일 정도 나왔으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네요. 예, 반감기 정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가 대비 하락폭 보시죠. 8번
사이트들이 좋은 데가 많아요. 이게 코인게코에서 제공하는 건데, 얼마큼 떨어졌는지 볼까요? 최고가 대비. 자, 비트코인은 61% 떨어졌어요. 선방한 거죠? 이더리움은 90%. 더 떨어질까? 이제 모르겠네요. 아, 그 다음에 XRP는 93%. 야,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떨어져 봤자 얼마큼 떨어지겠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93%. 좋다, 좋아. 이런 거 USDT는 볼 필요 없고, 라이트코인이 87%, 그 다음에 이오스가 87%. 이오스가 존코인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가감히 사야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래봤자 얼마요? 지금 2,000원밖에 안, 3,000원, 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BNB 63, 그 다음에 사토시 비전. 아, 사토시는 정말 선방했네요. ADA가 96.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모네로 89, 스텔라 루멘 94. 아, 진짜 이건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바닥이라고. 아톰이 선방하네요, 41%. 오케이, 이런 거 말고 호비 토큰 뭐 이런 것은 뭐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링크 코인, 예. 링크 코인도 괜찮은 코인이죠. 선방했어요. 괜찮은 만큼 가격도 많이 선방했고, 네오는 95% 정도. 이더리움 클래식 88% 정도. 얘도 괜찮은 거고. USDC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다시 96. 아이오타 96. 지금 보면 정말 온톨로지 94. 비체인, 아, 이게 비체인인가? 맞죠? 비체인 맞죠? 78. 아, 이거 보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잼, 98. 어우, 얘는 뭐 그냥, 이 바닥이라 봐야 되지 않겠어?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 도치코인. 괜찮은 게 없네. 응? 괜찮은 게 없어. 괜찮은 게 없어요. 괜찮은 게. 88. 이 정도 보시죠. 얼마나 바닥인지 아시겠죠? 떨어져봤자 얼만큼 떨어지겠어요, 이제. 자, 도미넌스 퍼센테이지 한번 보시죠. 9번. 자, 코인마켓캡에서 도미넌스를 보여주는 거죠. 비트코인이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이, 보시죠, 비트코인 68.28, 이더리움 7.46, XRP 4.33. 보이시죠? 도미넌스. 도미넌스가 그래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도미넌스는 여기죠. 이 시점이죠. 비트코인 점유율이 33%인데, 비트코인을 안 들고 있고, 만약 알트코인들 들고 있다, 메이저 알트코인들 들고 있다, 그러면 주구장창 이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다 팔고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날이 오면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는 거죠. 만약 이런 날이 안 오면 쫄망하는 거, 쫄망하는 거. 저는 근데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 속이 다 타들어가겠죠?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의 타이밍이니까. 이 타임 때, 그때는 이때 팔지,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지만, 두번 다시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거의 67, 70%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도미넌스가 91%까지 올라갔어요. 뭐 이때는 이제 알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짜증나는 거죠. 완전 짜증나는 거죠. 이긴 기간을 버텨야 되는 거죠. 긴 기간 버텨서 딱한번 이때 이걸 잡는 거죠. 이걸, 이 시점을. 그러면 우리는 알트코인 가지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제일 많이 살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기를. 빨리 오지 않겠죠.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자,
벤처캐피탈? 뭐 이걸 볼 필요 있나? 아, 벤처캐피탈 한번 보시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쪽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서 가장 인지도 큰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투자하고 있고, 라이트코인, 스텔라,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호라이즌에 투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잠깐 뭐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벤처 캐피탈 유명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디지털 커런시 그룹 아주 유명하죠. 우리 쪽에서는. 베리 실버트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벤처 캐피탈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면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선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벤처 캐피탈들 다 했거든요. 이 10등이요. 1등부터 10등까지. 벤처, 탑50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거의 한 탑이요. 탑권이요. 아시겠죠? 다 정리했는데, 자, 그러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아, 이건 벤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따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보시죠. 아주 간략하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베리 실버트가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유니언 뱅크, 뭐 HSBC, 시티뱅크, 마스터카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50%를 가지고 있고, 라스닥에서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이쪽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베리 실버트가 투자하고 있는 곳이 빅고, 크라켄,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트플라이어, 코인자르. 그 다음에 렉저, 이더스캔, 제네시스, 샵시프트.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 있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에서 이걸 투자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큰 곳이에요. 근데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부분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이고, 뭐 이런데 지캐시가 있죠. 자, 그래서 지캐시를 투자한지 몰라도 이 지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블락스탁하고 시빅, 그다음 디센트럴랜드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있고 파일코인, 오픈ANX, 유니콘, 골드 이런 게 있고 지캐시가 있어요. 지캐시가 있고 리플이 있고 그래서 XRP가 있고 JP모가.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를 소유하고 있죠. 온 소유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소유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제 찰리리 라이트코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이렇게 다 투자가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주 재밌죠. 아까 우리가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부분 보셨죠?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아마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S등급, A등급 했던 데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도. 플립사이드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우리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얼만큼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 투자하고 있는 데가 상당하거든요.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맞죠? 그다음에 지캐시, 호라이젠, 비트코인, 파일코인 뭐 이런 데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베리 실버트 유명한 사람 뭐 이렇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벤처 캐피탈 했고 이제 롱숏 이거 봐야죠. 바이셀. 얼마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지 한번 이것도 봐야죠. 자, 바이낸스 보시죠.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다 바꿀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50점 이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네요. 어제보다 나빠진 것 같아요. 반반 정도. 얘도 반반 정도. 어제는
사는 쪽이 많았었는데 오늘 파는 쪽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반반. OKEX죠. 그래서 OKEX 쪽에서는 뭐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해요.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비트플라이어. 비트플라이어는 알죠? 일본에 있는 데인데 46, 53 매도가 더 많아졌네요. 여기서 비트플라이어에서 비트코인을 막 대량으로 많이 산다, 그 비율이 좀 높아진다 이러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플라이어에서 비트코인을 바이하는 거, 셀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파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보니 비트코인 반등이 있을 것 같은, 있을 것 같진 않은 것 같네요. 예. 자, 그렇고. 자, 코인뉴스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 BTC에 대해서. 갈수록 뉴스에 대해서 링크가 많이 걸려있죠. 자, 오늘 비트코인 우니모아스와 비리링엄 2만 달러 내기 놓고 설전. 뭐 이건 뭐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죠. 7시간 전 비트코인 네트워크 세그잇 방식 채택률 66% 넘어. 이런 건 제가 기술자라서 그런지 이런 건 아주 좋아요. 세그윗. 자, 세그윗이 뭐냐? 저도 모르죠. 제가 정리한 세그윗을 보고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정리한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거 하면서 또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정리도 하고. 세그윗.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 자, 입력 출력이 있고 예제가 있는데 A주소에서 B주소로 0.1 BTC를 이체한다. 그러면 A주소에서 0.1 BTC 차감하고 B주소에서 0.1 BTC를 누적하는 거죠. A의 서명 추가. 제가 세그윗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걸 보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보다 더 높은 BT의 비율의 비트코인 거래가 세그윗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세그윗 스페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에 따르면 이 프로토콜의 채통률은 사실 현재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66%에 달하고 있다. 오늘날 BTC 페이먼트 건 중 3분의 2가 세그윗. 이 수치는 2019년 말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서 지난 9월에 약 40%에서 10월에 거의 60%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통계 수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니터링 전문회사인 세그윗 스페이스는 현재 세그윗 사용률을 66% 추산하고 있다. 한편 트랜잭션 P.info나 우블 같은 모니터링 소스들은 이 수치를 59% 정도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세 기관들 모두 2017년 도입된 세그윗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그 데이터 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세그윗은 맨 처음 도입 당시 낮은 채택률을 보였다. 아, 이거 중요한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죠.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이 기술의 채택을 주저하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아직 세그윗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기존의 비트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CEO인 자우 창펑은 작년 5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넘어가고. 자, 세그윗이 뭔지 한 번만 좀 다시 보시죠. 아직까지 손이 안 잡혀서. 세그윗은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의 약자로 분리된 증인이라 할 수 있다. 분리된 증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된 효과는 거래 가변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부가적으로 블록 사이즈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그윗 채택 당시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의 포화로 전송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래 가변성을 원천 차단하는 보안 강화 효과보다 블록 사이즈 해소가 더 주목을 받았다. SEC의 적용이 어떻게 블록 사이즈와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거래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카피. 정리는 나중에. 비트코인의 거래는 입력과 출력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포함돼 하나의 거래를 이루게 된다. 이때 실제 A 소유자가 승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명이 입력 부분에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 서명이 입력 부분에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 아래 그림에서 주황색 영역이 입력, 분홍색 영역이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주황색 입력 안쪽의 회색 부분이 전자서명이다. 이 부분이 전자서명. 비트코인의 블록에는 이런 거래들이 모여있다. 아, 세그윗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버전은 이런 거래를 모아 최대 1MB 용량 이내로 하나의 블록을 만들도록 되어있다. 세그윗은 분리된 증인이란 말 그대로 전자서명을 인풋에 포함시키지 않고 입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모아 1MB 블록을 만든다. 그리고 분리된 증인들은 블록 뒤에 별도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1MB 영역에 서명 부분이 제외된 만큼 더 많은 거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최대 4MB까지 블록 사이즈를 늘린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직장이라서 따로 시간에서 공부하거나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누구한테서? 이렇게 하고 원작자를 딱 표시할 거예요. 제가 뭐 이 뺏기는 게 아니고 원작자를 표시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안 그러면 제가 뭐 도둑질하는 거니까 원작자를 표시할 거고. 그림처럼 이해하기 편한 게 없거든요. 잘 그린 그림이 정말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거 딱 보면 알겠잖아요. 기존에는 서명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큰데 지금 이제 세그윗 종이하면 거래하고 서명 부분이 나눠져서 거래 부분이 이제 4메가, 원래 1메가인데 4메가 정도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세그윗을 한다. 좋은 공부했어요. 이제 넘어가시죠. 충분히 알았으니까. 자, 넘어갔고. 세그릿을 채택한 거래소들이 많다는 거 이제 봤고. 코인베이스 CEO 2020년대 주류는 아논코인. 이건 또 뭐야? 코인베이스 CEO죠. 코인베이스. 아논 코인? 볼까요, 한번? 미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공동 설립자인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20년대에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다 퇴출이 됐죠? 지캐시, 응? 그 다음에 모네로, 그 다음에, 뭐야? 하나 더 있는데? 더 유명한 거? 대시. 다 퇴출됐죠? 근데 프라이버시 코인이 주류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 코인도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죠? 다른 데서 사야 돼. 그런 지난 1월 3일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에 올린 포스팅에서 2020년대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주요 블록체인 중 하나에 통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노코인을 했구나.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예측이 흥미로운 것은 최근 들어 프라이버시 중심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프라이버시가 비트코인 개발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프랑스 국회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아논코인을 금지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 이게 어떤 코인 이름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논코인을 말하는. 올해는 일본의 거래소 코인체크가 프라이버시 코인 4종을 상장 폐지했으며,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는 회원사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고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맞잖아요.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가 주류의 채택들이라는 암스트롱의 예측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놀라운 거죠. 주요 블록체인들의 프라이버시 기능 통합 과정은 이미 시작되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 업체인 블록스트림은 2019년 2월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슈노로 서명. 이건 암호화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거 이런 것들을 쓰면 아 암호가 더 강도가 세지는구나, 깨지기 힘드는구나, 더 좋은 안전한 암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용하기 위해 테스트 코드를 발표했는데 이 코드는 네트워크 상의 프라이버시 구현을 돕는 한편으로 확장성도 증대시킨다. 한편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고래 영지식 증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는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정 유형의 암호 해독 기술이다. 아시겠죠? 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켓이, 그 다음에 호라이젠. 호라이젠이, 그건 암호화 토큰이 아니에요. 그 영지식, 그러니까 그건 호라이젠은 좀 틀린데, 어쨌든 간에 호라이젠, 지켓이,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도 지금 암호화 기능들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들 뭐 우연인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이 호라이젠, 뭐 파일코인 연관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디지털 커런시그룹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거 보면 지켓이 있죠, 호라이젠이 있죠. 지켓이 익명성, 호라이젠 익명성. 이건 익명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속이는 이런 종류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그렇다고 오해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이거 모네로. 모네로는 없죠, 여기서. 라이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그거 참가시키고 있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 뉴스를 보도록 하죠. 제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정신 사나우시죠? 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헥스 52% 하락 후 1사토시 아래에서 거래 중. 밀레니엄 세대 위주로 비트코인 투자 세대 교체 이루어질 것. 버거킹 베네수엘라 한계서 비트코인 결제 시작.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이란 내 BTC 가격이 24,000달러지. 끝. 이건 어제까지 했던 거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아, 이건 좀 옛날 거네. 페리치 노드 공격이 있겠네. 이건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없네. 전번 했던 내용.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없어요. 뭐 없어요. 리플. 엑셀 베스크로 연루해서 토큰 10억 개 방출.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 없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 코인데스크 한번 보시죠.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비트시? 한글로 해보죠, 비트코인. 2030년에도 달러가 세상을 지배할까?
신뢰하는데 뭐 이걸 이끌 이유가 있어야 돼. 고래 리샤고라를 만나다. 이것도 뭐 그렇게 큰게 없는데, 2030년에도 달러가 세상을 지배할까? 10년 후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래서 한번 살짝 보고 흥미 없으면 그냥, 물론 흥미 없는 것도 뭐 내가 흥미 없으면 그냥 안 읽어버리면 되니까. 여기 있으니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치면, 검색할 때 비트코인 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좀 유용할 것 같고. 자, 이더리움 한번 보시죠, 이더리움. 1월 6일이면 오늘인데.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설립. 암호화폐 담보대출 시장 현황 총정리 안 봐. 새로운 기사가 없어요. 리플. 없네요. 자, 넘어가고 코인리스. 여기는 이제 SNS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놓은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보고 있죠. 비트코인. 영어로 해야 되니까. 블록스트림, 리퀴드 네트워크 데이터, 통계 사이트 출시. 한번 볼까요? 캐나다 소재 블록체인 개발사 블록스트림이 최근 자체 개발 비트코인 사이트 사이드체인 리퀴드 네트워크 관련 데이터 통계 사이트 리퀴드넷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현재 사용자에게 리퀴드 네트워크 내 사용 가능한 LBTC, 리퀴드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 블록스트림 레지스트리 등록 발행 자산 수익 뭐 이렇게 하고 있대요. 뭐 지금 아직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으니까. 사토시 비전. 내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검색했는데. 익명 바이오, 100BTC 가치 골드바 매수. 이것도 없고 새로운 소식이 없네요. 뉴스광장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더 채굴 플랫폼 이더리움 익스프레스 채굴 갬블링 솔루션 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 채굴 플랫폼 이더리움 익스프레스가 신규 채굴 솔루션 및 갬블링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예정이랍니다. 갬블링이면 그거겠죠. 도박이겠죠. 자, 넘어가죠. 예정이라는데. 외신 구글 트렌드. 아, 이것도 옛날 거네. 아주 옛날 거예요. 자, 코인게코. 한번 보시죠. 뉴스에서 비트코인부터 보시죠. 얘는 읽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는 좀 많이 나오네. 이게 어디서, 소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8,570으로 향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맞추는 건 쉽지 않죠.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현재 생산 속도로 비트코인이 현재 공급량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명하여 주식 대 우량 비율이라는 매트릭을 생성한다. 비트코인은 모든 자산 중 재고 대 흐름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간주된다. 비트코인이 현재 생산 수준에서 현재 순환 공급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백테스트 및 현지 데이터. 당연히 백테스트 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S2F 비율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확하게 모델링 했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은 이제 S2F 비율로 예측된 비트코인 가치와 실제 현재 가치 간의 차이가 미래의 교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이 예상값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예측값이 현재값보다 높으면 비트코인이 모델 가격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세 지표가 간주될 수 있다. 암호화가 현재 모델 예측보다 높은 값을 갖는 경우 반대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현재 가격과 예상 가격 간의 차이를 추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도구가 개발되었다. 이 차이를 간소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STF 배수를 식별하는 것이다. STF 배수는 STF 모델에서 추정한 가격을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눈 다음 이 값에서 하나를 빼서 계산할 수 있다. 이 값이 음수이면 비트코인이 저평가된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잖아. 비트코인이 약간 지연된다. 트위터의 주식대 흐름 배수 봇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확인된 가격이 7,343이고 예상 가격은 8,569. 현재 비트코인 STF 배수는 마이너스 0.15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15% 정도. 앞서 언급했듯이 비트코인은 현재 모델 가격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세 지표가 간주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뭐 예측일 뿐이고. 그렇다는 거죠. 간단하게 읽고 그냥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NLSD 7,500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 전망. 헤지펀드 CEO? 수주. 이름이 수주인가? 크립토커런시 헤지펀드의 3 어로우 캐피탈 CEO는 비트코인 이번 달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얘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골드 및 오일이 미국 이란 간의 긴장이 증감에 따라 빛을 발한다. 위험 자산이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골드도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오일도 올라가고 있죠. 한번 볼까요? 금? 45번? 금. 5일대금, 5일골드 얼마큼 올랐는지 보실까요? 아, 이거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니고 주식대 금과은 이걸 봐야 되겠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로딩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자, 이 노란 게 뭐냐면 골드예요. 골드 보이시죠? 골드 팍 뛰는 거, 급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이 뭐냐면 다우존스예요. 팍팍 뛰죠. 은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막 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험 자산이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이 참 웃긴 거죠. 원래 주식은 반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에너지 낭비로 기소된 비트코인은 보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보전의 분수. 가격이 다가갈 때 비트코인 보수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 자, 비트코인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보시죠. 이더리움 뉴스 뭐가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버전의 분수. 이건 아까 했던 거고. 결제 뭐야? 이더리움인데? 이게 이더리움 뉴스야? 결정적인 낙관적인 휴식을 위해 준비된 리플 0.212가 임박한 것 같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알트코인이 20% 이상을 얻음으로써 이더리움이 저항을 부수고 이더가 10%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세상 많이 좋아졌죠. 영어 몰라도 번역도 잘돼 있고. 이더리움이 저항을 부수고 이더가 10%를 상회할 수 있는 이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미국 달러 대비 주요 장애물보다 상승 모멘텀을 얻고 있다. 이더 가격은 단기적으로 145와 150불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알아? 이더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 대비 저항 145불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BTC는 또한 7,400 저항 영역을 넘어서 많은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더 US의 시간별 차트에서 134불 근처의 지원으로 주요 강세 추세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더는 여전히 13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1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더리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한다. 지난 몇 회의에서는 이더리움에서 미 달러에 대한 저항 130불 이상으로 강세를 보였다. 또한 이더는 135불 이상으로 급 상승한 100시간 이동 평균 무빙 에버리지를 넘어섰다. 올라갔다는 거죠.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문을 열었고 가격은 138 스윙 높이로 거래되었다. 이 가격은 최근 138달러에서 133달러로 최근 하락한 1.236 FIB 확정 수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가격 조치는 상승세가 140과 142불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단 7,580과 7,600 저항 수준 위에 비트코인 등반, 이더리움 142. 뭐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뭐이 정도로 읽고. 셀리호의 기술적 분석. BTC, 이더, 1월 6일자. 셀리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유명하지? 유명하지 않는지? 뉴스가 있으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뭐. 저뭐 차트 분석적인 건 아니고, 저 프로그램 뭐일 뿐이고. 오늘 날짜. 비트코인, BTC, USD에 초기 오늘의 아시아로 거래상으로 세션 낮은. 야, 이건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제대로 좀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읽지 않을게요. 텔레그램, 어택 SEC, 비트메인, 카오스, BTC 10개, 50K. 보죠, 뭔지. 한국어 코인텔레그래프네? 한국어 버전으로 넘어가기로 했잖아. 왜안 넘어가지? 텔레그램? 이번 주 주요 기사, 전보 변호사들은 판사에게 무익한 낚시 원장에 관한 SEC. 2020년 영국 최초의 규제, 암호화폐 은행 출범, 유럽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매우 매력적인 금리 제한. 뭐 이건 옛날에 했던 거, 지금 이제 풀렸잖아요. 메타마스크. 틀렸고. 메가피 2020년 예측을 루즈라고 자신이 100만 달러 비트코인. 메가피는 항상 엄청나게 좀 많이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뭐. 뉴스 같은 거는 정리 한 번쯤 정리하고 얘기하는 게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긴 드네요. 정리 안한 상태에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도 증시 캘린더 한번 보시죠. 증시 캘린더. 42번. 이번 달 어떤 일이 있는지, 하이투자증권에서 하는 증시,
이번 달 어떻게 하이 투자 생존보다는 키움 증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리가 이게 더잘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키움 증권 캘린더가 있어요. 캘린더 이걸 보시면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PDF로 한번 보는 거죠. 자, 오늘 6일이니까 정리를 참 잘해놨어요. 보면 12월 차이신 서비스 PMI 5일 날은 미중 무역 합의 서명 기대, 7일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일 날은 뭐 12월 ADP 취업자 변동수, 10일 날은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12일 날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 13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4 미국 실적 시즌, 15 베이지북 공개, 뭔지 모르겠어요. 베이지북이 뭔지.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뭐. 자, 12월 소매 판매. 17일은 한은 금통위가 있어요. 18일 날은, 이런 게 있구나. 미중 무역 합의 서명, 11일. 곧 나왔네요. 12월 13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를 공식적으로 발표. 1단계에서 무역 확대, 기존 관세 중 일부 철회, 환율 조작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어려운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협정인 번영 및 실무 업무들이 진행된 이후 서명식은 올중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 부총리가 할 예정. 주식시장은 협정물 내용에 따라 차익 매물 배제 못함. 이때 중요하네요. 주식에 대해서는. 18일 날은 4쿼터 19년 실적 시즌. 자, 그리고 19일 다보스 포럼 있고, 다보스 포럼 트럼프 낙관적인 무역 협상 언급 회사. 4쿼터 미국 IT 기업 실적 발표 19년도 한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 ECB 통화정책 회의. 21 BOJ 통화정책 회의. 21일 다보스 포럼, 22일 다보스 포럼, 23일 인텔 실적 발표, 24일 중국 춘절, 27일까지 놀고 얘들은 좋겠다. 25일 날이 브렉시티. 영국이 브렉시티는 1월 31일 단행. 다만 유예 기간을 두고 EU와 영국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음. EU는 협정 문안의 문구인 1,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유예 기간을 기존의 2020년 말로 규정. 6월 말까지 영 EU 간 무역 협상 관련 경과에 따라 브렉시티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될 수 있어 주목. 물론 6월 말까지 영 EU 간 무역 협상 처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불확실성은 올 여름에 극대화할 것. 26일이 브렉시티 불확실성 부각, 브렉시티 발표, 영 EU 간 유예 기간 두고 마찰 지속, FOMC 경기 자신감 표명 예상한다는 거죠. FOMC. 자, 27일 대체 공휴일, 우리 때가 설날 아닌가? 설날이겠죠. 24, 25, 26, 27, 우리 설날. 29일 FOMC가 있고, 아마존, 그 다음에 31일이 브렉시티 최종 시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 민주당 경선이 있고, 민주당 경선이 있네, 2월 달부터는. 뭐,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낼게요.